강지보제, 강지보제는 나툼 터널 굴착 시 쇼크리트, 락볼트와 함께 터널 안정에 필요한 지보제 중의 하나로 시공 중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지반 변이를 억제하며 초기 지보 역할 및 터널 내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제야. 강지보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강지보제는 설치와 동시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지보제이므로 소요 강도를 발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쇼크리트나 락볼트의 지보 기능이 발휘되기 전 굴착면의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고 굴착면 자립성이 나쁜 지반에서 굴착면 전방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포어폴링이나 경사볼트 등의 보조공법을 사용할 때 보조공법으로 발생하는 반력의 지지점 역할을 해주며 지반압이 커서 붕락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 등에서 지반 변이에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 쇼크리트 두께 증가만으로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지보제를 사용함으로 지보제의 강도 및 인성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해 장기간 터널 단면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다음은 강지보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강지보제는 H형 강지보제, U형 강지보제, 격자 지보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각 타입의 지보제 특징과 적용 지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H형 강지보제는 조기 강성이 커서 막장 안정 확보에 유리한 대신 중량도 커서 운반 및 설치가 다소 어려운 타입이고 지반과 강지보제 사이에 쇼크리트 타설이 어려워서 공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는 타입이지. 주로 단층 파쇄대나 토사 구간 등 지반이 불량한 구간에 적용하는 타입이야. U형 강지보제는 강지보제의 불룩한 쪽을 지반 측에 설치하므로 강지보제와 지반 사이에 쇼크리트 타설에 용이하고 강지보제의 이음부를 밴드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시공성이 좋지만 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격자 지보제는 강봉을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엮어 만들어서 터널 형상에 맞도록 제작한 강지보제로 다른 강지보제에 비해 가벼워서 취급이 용이하고 포어폴링이나 파이프 루프 설치 시에 격자 지보제 사이를 통과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쇼크리트 타설 시 밀착 설치가 가능하여 전체적인 시공성이 매우 좋은 지보제지만 아무래도 자체 강성이 떨어지는 지보제이므로 주로 일반 구간에 강지보제로 적용되는 형식이지. 마지막으로 강지보제는 설치 후 쇼크리트에 의해 일체화로 고정되기 전까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간격제를 설치하는데 이 간격제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그림과 같이 주로 간격제로 2형 철근을 사용하며 간격제 횡방향 설치 간격은 1.5m에서 2m 정도 간격이 좋고 쇼크리트 두께에 비해 간격제가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간격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